새해를 맞아 장애계 화합을 기원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여의도 이름센터 이름홀에서 2023 장애계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장총과 장총련은 지난 2010년부터 합동으로 신년 인사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장애계에 희망찬 새해를 알리고 연대와 화합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신년 인사회는 코로나19로 2년 만에 열린 가운데 전국의 장애인 단체장과 관련 인사 등이 참석하며 장애계의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한국장총과 장총련은 연대와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힘을 보탠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장애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함께 연대함으로써 우리 장애계가 정말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에게 권리를 찾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시대적인 사명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신년 인사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전 장애계가 화합과 연대를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가 새로운 정책 환경을 우리가 주도해 나간다면 2023년은 또 새롭고 희망찬 그런 도약의 해로 만들 것으로 또 확신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마련하고 또 실현을 통해서 장애인 자립과 사회 참여가 보장되는 그런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장애계. 하나된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